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결혼 이후에 바람을 피울 때 다른 여자를 만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을 해서 바람을 피우더라. 이 부분을 명리학,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한 사람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기를 다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습니다. 사별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또 그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결혼생활 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주 명량에서 좀 놓아줄 것은 놓아주는 것이 더 편안하더라. 요즘은 시대도 또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한자에서 아내란 글자는 뭐냐? 아내는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를 이렇게 씁니다. 처. 이걸 둥지자라고 합니다. 둥지 밑에 둥지 안에 있는 여자. 이걸 그래서 이걸 아내라 그럽니다. 처라 그럽니다. 처.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설립자. 서 있는 여자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걸 첩이라 그럽니다. 첩. 서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언제든지 뛸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걸어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는 둥지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고 여기는 서서 서성거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둥지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냐 언제 오냐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안정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바람을 피울 때 혹은 상대를 만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주 명략에서는 아내를 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제, 애인을 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정유, 일주가 정유입니다. 정유, 경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의 일간이 예를 들면 정화입니다. 정화. 당연히 금 자체가 얘가 여성을 상징해 주죠. 여자. 여자를 상징해 주면서 이 정체, 이 정체를 처라 이야기하고 얘를, 유를 다른 제2의 여성, 그러니까 만나는 여성 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애인, 첩이라 볼 수 있겠죠. 첩. 자, 그런데 이게 정체, 진짜 부인이고 얘가 첩인데 이런 사주는 어떤 식으로 바람을 피우느냐. 이런 사주는 아내하고는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내하고는 살아요. 근데 누구냐? 처하고는 아니 애인하고는 아주 달콤하게 사랑을 삽니다. 사귀러 가요. 그러니까 아내는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주 재미지게 사는 사람이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들은 뭐냐? 이 경금 자체 아내만 보면 쫄아요. 아내만 아내 앞에 가서는 작아지는 것이고 다른 여자만 많으면 펄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는 아주 더 조용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펄펄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착각을 하고 산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착각하고 살아야 편안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하고는 살아도 아니 처하고는 이렇게 사랑을 나눠도 아내하고는 사랑을 나누질 못합니다. 두 번째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갑인. 갑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가 있습니다. 기가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자, 무진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기묘 이렇게 있습니다. 일간이 갑목인 남자가 있다. 당연히 이 재성 자체가 여자를 상징해 주겠죠. 정제입니다. 정제. 정제는 명리학에서 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얘는 편제 이렇게 하죠. 편제는 애인이나 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웃기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정제 처가 사라지고 오히려 첩이 아내가 됩니다. 결국 뭐냐?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결국 아내가 제 두 번째 부인으로서 이제 진짜 정실 부인이 된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대된 아내, 그러니까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은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귑니다.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아내하고는 정을 전혀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여기서 이
무토를 만나서 편재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남과 동시에 여기서는 모든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갑목이 무토에게 갑니다. 이혼하자 이렇게 보겠지. 여기는 이혼하자고 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요. 여기는 뭐냐, 이혼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빨대 꽂고 살아요. 재미있게 살아요.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사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재가 오히려 없어지고 편재가 오히려 제대로 된 아내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기토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죠. 기토가 제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돌아버리겠다. 그러나 놔줘라 이걸 이야기. 이건 놔줘야 돼. 당신이 아무리 여기서 힘을 쓴다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이쪽으로 간다. 이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신은 쪽도 못 쓴다, 힘을 못 쓴다. 결국 뭐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혼 소송을 밟아서 해야 하는 거고, 이 절차를 밟아도 당신만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니까 이건 놓아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절대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온다 해도 돌아올 수가 없대. 돌아온다는 이것은 어차피 찬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이렇게 타고났다는 것이죠. 당신이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뭐냐,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나갑니다. 제2의 삶을 살아가요. 이걸 그러면 나쁘냐 나쁘냐 좋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타고난 것이, 운명 자체가 타고난 것이 첫째 부인을 버리고 둘째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떨어진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타고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끝까지 저한테 와서 그래도 끝까지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결혼 이후의 삶을 봐라. 한 번도 당신이 제대로 편안치를 않지 않았느냐, 그때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남자를 바라보느냐, 이 남자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버려야죠. 차라리 다른 남자 만나게, 잘 가라, 나로 다른 사람 만나겠다, 이것이 정답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어요. 갑인, 만약에 기축, 그 다음에 이제 무, 만약에 무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이게 예를 들면 부인입니다. 정재고 얘는 편재예요. 자, 얘는 또 달라요. 갑기 합을 했습니다. 합을 하고 기사가 아니라 기축을 이렇게 하죠. 기축.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예를 들면 갑목 자체 남편이 아내하고 삽니다. 살면서 뭐냐, 다른 남자한테 한눈을 팔아요. 한눈 팔아서 이 무토를, 편재를 만납니다. 애인을 만나고 한번 만나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좀 괜찮아, 재미가 좋아, 아주 괜찮아. 재미가 좋은데 뭔가 하나는 좀, 뭔가 인사 형사하니까, 인신충을 하니까 뭔가 늘 지지고 볼까. 좋긴 좋은데 얘는 그냥 꿀단지고, 얘는 뭐냐, 사귀면서 뭔가 좋은 건 좋은데 싸우기도 잘 싸워, 지지고 볶고 해. 그러면서도 뭔가 좋긴 좋아. 얘가 예를 들면 습한 것을 다 막아주니까, 냉한 것을 무토가 막아주니까. 근데 얘는 얘 이 신 자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냐, 치 색깔이 너무 강해. 나를 예를 들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이 여자가 자기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먼저 강하게 자기에게 하니까 이 감독은 힘들죠. 근데 이 아내는 뭐냐, 조선의 여인이야. 무조건 참고 견디고 나는 참을다. 여기서 여자의 인생 노래가 쫙 나오는 거죠. 참을 수,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나가겠다. 꽁꽁얼에서 나는 당신만 하다. 그냥 집에만 와달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감목은 뭐냐, 이 사람하고 사귀었다. 결국 뭐냐, 헤어지지 않고 아내를 취한다. 나이 먹으면 이 기토한테 기어 들어가요. 그래도 당신한테 가야겠다 하고 갑니다. 여기가 사귀었지만 이리로 갑니다.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이런 사주는 사별이 아닌 이상 절대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기토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토는 가슴 안이 속 안에는 참 많이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도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기토다.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이다 이걸 얘기해 주죠. 얘는 뭐냐, 그는 신성, 신세대 여성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치고받고 하고, 예를 들면 싸우고 지지를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좋긴 좋아. 그런데 뭐냐, 늘 싸움이 있어.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는 뭐냐,
그냥 여기하고 모든 관계 처음부터 이 무토를 만나서 살해할 사람, 나하고는 원래 아닌 사람, 여기는 뭐냐면 사귀고 있고 아니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계속 꿀단지 꿀을 빨아내는 빨대 유형이다 이걸 이야기해.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렇게 다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녀 아니면 혹시 내가 앞으로 내 식구 누군가가 내 사주에 이렇게 있다면 아하 내 배우자는 이렇구나 이렇게 참고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다들 유형이 다르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각자가 전부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결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만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처신하고 가야 하는 건가? 저는 이런 경우는 새롭게 가라, 놓아줘라. 이런 경우는 뭐냐? 어차피 이렇게 당신도 뭘 다른 사람 만날 수도 만나라 이야기했고 아니면 왕상의 사회활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을 까부수려고 하면 뭐냐? 차라리 까부수면 제대로 까부수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적당히 까부수면 안 된다. 완전 이 사람을 까부수지만 이 사람을 까부수라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 색깔 이건 스스로 여자도 자기가 멋을 내고 자기가 좀 예를 들면 남자를 좀 남편을 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줘야 한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신의 스타일도 문제다. 이런 것도 별로 감복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도 변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어떤 놈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니까 결혼해서 처음 한 사람 만나서 서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언약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각자의 이상한 길로 가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예를 들면 사랑을 하고 하면서 아픔을 겪고 또 우여곡절을 겪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꼼짝만 하죠. 도망가지 마. 이렇게 딱 타고 사주를 보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어떤 유형으로 가는구나 꼼짝만 하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이것은 하나의 순환,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이 흐름에서 이렇게 내 나만 거기서 아니요? 그것은 자연이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산다는 것을 사주 명리학에서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알고 어떻게 해냈으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사주 명리학의 숙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